당신과 찬양을 당찬 인터뷰, 선물도 예고 없이 받는 깜짝 선물이 더 반갑죠. 예고 없이 찾아와서 더 반가운 인터뷰, 당찬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 2월이었죠.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이단 신천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대구시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대구 경북 신천지 신자의 10%에서 많게는 30%가 이탈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탈 신천지 신자를 교회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대구 CBS는요, 대구 경북 최초로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수료를 마친 대구 지역 새내기 상담사분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제일교회 애국자로 불리고 있는 또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양인모 목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 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대구 농신교회에서 이단 상담을 맡고 있는 연귀석 목사로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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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관형 담임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대구 내일교회에서 장년교구사역과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혜경 전도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좋네요. 이렇게 박수치고 시작하는 분위기. 먼저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축하드리기 전에 5개월 전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2월 달 정도였나요?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신천지 관련 뉴스가 터졌는데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연기성 목사님? 예, 저는 코로나19 사태 중에 신천지를 생각하면서 우연히 조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단 세력을 온 천하만방에 드러내어서 경계의 나팔을 부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경계의 나팔이었다. 예, 네. 네. 아, 매일 뉴스 매체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발가벗기듯 파헤쳐질 때 1차적으로 대구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평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정을 쌓았던 성도들이 알고 보니 이단 신도였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단 위장교회였다는 사실에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네. 이뿐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국가기관에서 폭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가까이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교회는 이단을 조심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그들에 대해서 잘 몰랐고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볼 때 이단의 실체와 위협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한국교회에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너무 많이 놀랐고, 신천지는 딴 세상 얘기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멀리 있는 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제일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더 경계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에요, 신천지 신도들이 이탈이 뭐 많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는 오히려 내부 결속력이 더 강해졌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인모 목사님? 저는 둘 다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번 일로 계기로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고난의 때다, 또 우리끼리 더 뭉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반면 또 신천지 교리, 또 실상 교리 보면은 그들은 이제 이긴 자의 시대거든요. 모든 것이 다 평정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실상의 시대인데 또 다시 박해가 일어난다.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아. 또 그 논리에 또 깊이 있게 또 이해하고 있는 또 신천지 안의 성도들은 아마 그런 요런 지금의 사건들, 또 이만희 또 총회장의 또 그런 아픈 것과 구속의 사건을 보면서 교리적으로 분명히 맞지 않는, 실상이 실상이 아닌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혼란을 겪고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탈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결속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가 보인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둘 다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가 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우리의 같은 지체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 계신 세 분께서 조금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렸나요? 조금? 조금. 부인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신천지 이슈가 있은 지 벌써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참 시간 빠르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동안 교회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성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성교회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만 잠시 나눌까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들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 혹은 우리가 피해야 할 존재 정도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응대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포스터 정도 붙이는 신천지 아웃.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의심될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와 같은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분들을 응대했다면 대처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예, 개성교회에서 또 저희들이 그렇게 응대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너무 가까운 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했고 또 자녀를 같이 고민하며 양육했던 그 맞아요. 자녀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만 밀어낸 존재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들 또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시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미혹된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우리들이 개성교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신 분들을 이전에는 그냥 수면 아래로 두었다면 그분들에게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서 그 상담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하고 난 후에 개종하신 후에는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이르기까지 후속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교회의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문을 열고 네. 들어와서 올바른 길로 오세요. 이렇게 인도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공감이 된 게 뭐냐면 상담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상담을 네. 하셨었죠. 네. 그런데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고 그럼요. 그 상담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 네. 그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역사 부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단에 빠진 분들의 체계를 깨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었다. 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연귀성 목사님이 한번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위험성에 대해서 신천지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부족했다라고 나는 네, 부족했다. 앞으로 노력해서 네, 조금 더 교육하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중이다. 요 정도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대구 CBS가 경북 최초로 대구 경북 최초로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요. 수료를 마친 대구 지역 새내기 상담사 분들과 인터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가 지난 6월 25일에 시작해서 8월 6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7주간 모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정말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리가 아프다, 조미 쑤신다, 네. 나 고시 공부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간단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 분씩.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는 제가 그때 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예,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쉬는 시간이 정말 짧고 타이트한 이 공부 과정이 허리도 많이 아프고 진짜 좀도 많이 쓰시고 또 졸음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양인모 목사님 너무 솔직하신데요. 아, 네, 재밌어요. 내용은 재밌는데. 내용은 재밌는데. 네. 네.
네, 오랜만에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또 오랜만에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앉아만 있으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 네.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유익했던 것들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연기선 목사님은 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일단 그동안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신 진용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회 소모임 금지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대구 대면교회에서 중간에 대신대학교로 옮기는 그런 초유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런 과정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배준석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신천지 상담사 과정은 너무나 시의적절했고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이단의 대처에 일선 현장에서 저희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에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들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집중하는 것이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나 교육 과정들이 너무 훌륭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지적 욕구가 강한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그런 아카데미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또 이걸 배울 수 있게 해주신 대구 CBS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온 거라서 네.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교육 과정을 살펴보니까 뭐 구원론, 이단 상담학, 신천지 상담론 등 뭐 이론부터 실전의 특강까지 거의 뭐 두 달을 온통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에 쏟으셨는데 아, 첫 번째 시도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기 수료생이시고요. 네, 네. 상담사가 되어야겠다. 혹은 이 과정을 내가 꼭 들어야겠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우리 장혜경 전도사님 그리고 연기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조금 전에도 모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주변에 있던 분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도 놀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에서 저도 배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구 사역을 하고 새가족부를 섬기다 보면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단의 심각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우리와 다른 분으로 여기고 비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라고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돕는 조력자의 역할,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단 상담 양성 아카데미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유가 있었고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예. 정말 아멘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나 이거 좀 배워야겠다. 요 생각을 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교회의 배려로. 정말 네. 도움이 될까 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석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이번 저는 세미나에 참여하기 전에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족 상담을 제가 했던 터라서 개인적으로 제게도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저는 사실 제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도록 했고 제가 열심히 배웠는데 현재 한국교회에는 이단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상담 요청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은 너무나 많아서 상담을 요청해도 많게는 최소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상담사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구 동신교회에 이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자신 있게 상담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매번 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천지뿐만 아니라 주요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상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신교회 파수꾼이시네요. 아니, 동신교회 성도분들이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약간 네. 어 굉장히 든든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아, 두 분 다 참 큰 마음 먹고 시작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교육 과정 중에서 뭐 좋았던 점 혹은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우리 양인모 목사님?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제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네. 아, 제가 말하는 게 참. 왜냐면 이제 대면교회에서 저희가 했는데, 당회장 목사님 첫날부터 나오셔서 또 같이 또 부교자들과 이제 동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섬기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참 감동이었고, 또 강의를 듣는 최적강교 제국을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회비로 냈던 식사 비용 그 이상의 것으로 매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 정말 CBS와 대면교회에서 참 큰 네 이게 수고를 해주셨구나 그거에 너무나 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사실은 그 간식 있잖아요. 네네. 제가 하나 집어 먹으려다가 혼났습니다. 아 맛있는 간식을 그런데 원래 공부할 때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거 없었으면 못 버텼어요 진짜. 진짜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 주셨고요. 네. 장혜경 전도사님은 교육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거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무엇보다도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이 교육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괄목할 만했다고 생각됩니다. 아, 구원론? 네네. 왜냐하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론, 즉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되게 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론을 먼저 짚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신천지 이단으로 넘어간 신도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개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구원론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네네. 인상 깊었다. 네네네. 교육이 네네. 가장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두 분 다 참 교육 과정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 오늘 대구 CBS가 주관한 대구경부 최초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 수료를 마친 새내기 상담사 분들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교육을 수료를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좋은 교육 나만 들을 수 없다. 대신 이런 사람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다. 이런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양인모 목사님부터 대답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단 하면은 뭐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 혹은 뭐 이단 교육 그런 게 왜 필요해? 뭐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라면은 이단의 교리가 이게 결코 쉬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단의 교리가 사람을 미혹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은 거기서 빠져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서 쉽게 생각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정지하신 분들은 필히 이 코스를 들으시고 이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실상을 파악하시고 정말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가 먼저 또 우리 또 직분자들이 먼저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 네. 쉽게 보지 말자. 일단 네. 야,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어떤 분께 추천하고 싶으세요? 연기성 목사님? 아, 예, 저는 이 질문을 듣고 현재 대구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꼭 이 과정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목회자분들 네.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네. 네, 신천지 이단은 언약교리, 삼위일체 교리, 구원론 등 조직신학 전반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이 과정을 듣는다면 이단에 대항해서 복음을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단에 빠진 가족이 있는 성도 개인이 이 강의를 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단에 빠진 한 개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가정 차원에서 이단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자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또 가족의 리더가 가장이 먼저 아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도사님은 어떤 분께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네, 앞에 목사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목회 현장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앞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전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네. 예, 이 부분에서 전하는 것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아카데미가 생긴 것도 감사할 뿐더러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에 빠진 성도님들 가족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옆에 가족이 앉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그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조금 이런 과정을 이렇게 7주 과정을 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들이 먼저 배운 저희들이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좀 잘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가족들도 또 성도님들도 다 이 과정을 함께 나누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단순히 직분자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이 깊게는 아니더라도 네.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은 분명히 네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세 분 다 7주간의 교육을 이수하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교육을 배경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해요. 전도사님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경건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해주셨어요. 이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심판의 통로가 되느냐 어떤 통로로 쓰임받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관영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과정을 수료한 것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역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도사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인모 목사님은 네.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이 과정을 반드시 마치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대구에 오기 전에 대전에서 이 과정을 이미 마쳤고 수료증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우리 중에 가방끈이 제일 기시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애국자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애가 넷입니다. 네, 이제 저희 사역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나지도 않고 이제 대전까지 왔다 갔다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에 대구에서 이게 열리고 또 마침 교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이단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당회장 목사님 비롯한 당회원들의 허락을 통해서 이번에 한 학기를 배웠고 여기 오기 전에 또 교육자회의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다음 과정까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동안 충분히 남은 학기 마저 해서 자격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미리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뭐 점심이 맛있었어요, 간식이 좋았어요 말씀하셔서 그냥 너무 재밌으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애국자가 없습니다. 아이를 4명이나 키우시면서 또 이 7주간의 과정을 함께 허락해 주신 목사님의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 네,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성 목사님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지난 7월 29일 날 수요 예배 시에 이단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이단 전반에 대해서 제가 배운 내용 기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 이미 설교하셨어요? 예, 예. 아. 이미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어떻게 검색해야 됩니까? 유튜브에 이단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치면은 네.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마 치시면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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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강의를 듣고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게 유익했고 또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성도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료 이후에도 8월 16일부터 신천지 나도 정복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네 편의 시리즈 설교를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네. 강의도 좋습니다만 설교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그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고 더 나아가서 설교를 토대로 각자의 강의안을 만들어 익히면서 신천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주간의 과정이 좀 부담스럽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기성 목사님의 그 신천지 나도 정복할 수 있다 네, 내 편의 시리즈로 대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양인모 목사님부터. 네, 대구가 이단의 메카이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대구 지역의 이단들이 활개치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온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단의 메카라는 참 너무 아쉬운 별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음으로 넘쳐나는 그런 대구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혜경 전도사님은요? 네, 저는 이번 이단 상담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신앙의 삶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기성 목사님. 네.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교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공예배와 소모임이 회복되고 근본 또 여러 가지 이제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셋째 아들이 10월 중순에 태어날 예정인데요.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보 성수가 사랑해.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절대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찬양을 당찬 인터뷰 대구 CBS가 개최한 대구 경북 최초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의 수료자 상담사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양인모 목사님, 연귀석 목사님, 그리고 장혜경 전도사님 귀한 시간 나눠주셨네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